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슈퍼주니어 은혁이 어머니와 함께 2,000원의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31일 방송되는 KBS2 TV 신상출시 팬스토랑에서는 데뷔 19년차 글로벌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소중한 그녀와 함께 2,000원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음식이든 뚝딱뚝딱 완성하는 2,000원의 요리 실력, 무엇이든 바리바리 챙겨주는 2,000원의 따뜻한 마음, 속 깊은 아들 은혁의 뭉클한 가족사랑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2,000원은 집 초인종이 울리자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2,000원이 맞이한 손님의 정체는 절친한 형인 은혁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실제로 은혁의 어머니는 2,000원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은혁은 과거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2,000원에게 전하며 직접 2,000원의 콘서트에 화환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원과 은혁 모자는 만남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혁 어머니는 찬원 씨 집에 오게 돼서 너무 고마운데 또 미안해요 라며 소녀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웰컴 투 링크 10회를 시작으로 삼겹 배추찜, 경상도식 배추전은 물론 2,000원표 각종 나물, 도토리묵 등 정성이 가득한 음식의 향연에 은혁과 은혁 어머니 모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원은 은혁 어머니가 궁금해한 빨간 잡채를 즉석에서 만들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